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재벌가 며느리 된 트랜스젠더입니다. 화려한 장식의 예복이 정말 잘 어울리죠? 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랜스젠더로 꼽히는 농포이가 최근 화촉을 밝혔습니다. 무려 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수제 의상을 입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호남 문화인 페라나칸 스타일의 전통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농포의 남편은 식당과 카페, 관광업을 하는 재벌가 후계자로 두 사람은 농포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열애 사실을 공개했고 양가 가족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고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농포이는 17살 때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미스 인터내셔널 퀸 선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영화 배우와 광고 모델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이쁜 여잔 줄 알았네, 잘 어울리네요. 20년 지기형과 결혼하다니 쉽게 상상 안 가는 일, 100년 해로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